뭐야? 키야야. 아이 너무 귀여워. 찬이 섹시했다는 아, 대답인데. 찬이 이렇게 수영복 입고 딱 나와서 막 너무 깜짝 놀랬단 말이죠. 너무 섹시 큐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와! 이러면서 나 혼자 섹시하다! 이러니까 막 자기가 입어놓은 건 야우! 막 자기가 입어놓은 건 아니 그치만 뭔가 뭐지? 그렇게 육종으로 들으니까 부끄러워 했어. 귀여워. 우찬이 반응이 귀여워요. 그냥 뭐가 야 그냥 이러고 막 애교 진짜 많고 아잉 아잉 이제 찬이 같은 경우는 아, 내 개인적으로는 좀 하나? 단아하다라고 느꼈는데 멤버들이 봤을 때는 좀 오히려 섹시한 느낌이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? 뭔가 좀 큐티하고 섹시한 느낌?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게 톤이 누드 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되게 단아하게 느껴졌어요. 단아하게? 단아하고 좀 되게 몰라. 나는 아무튼 내 느낀 게 중요한 거니까요. 제가 봤을 그치. 때는 단아한 섹시함이었달까? 그런 느낌이 있었고 아 단아는 언니 안에 내 이미지가 단아라서 그런 그쵸. 거 아니야? 섹시함이 있었긴 했어. 맞아 맞아 맞아. 약간 큐티보다는 섹시함 쪽에 더 초점이 가 있는 수영복이긴 했습니다. 섹시하긴 했어. 섹시했어. 그랬다. 뭐가 훈란이야? 아니, 드러내는 것만이 섹시는 아닌지. 그치? 나의 이 안에서 드러나온 그런 섹시함이 있었기 때문에 언니들이 또 그렇게 느꼈다는 거 아니겠어? 뭐지? 뭐랄까? 집에 딱 도착.